야, 넌 요즘 뭐하고 지내냐? 나? 그냥 평소처럼 회사 다니면서 운동하고 그러지. 야, 넌 어떻게 된 게 매번 일상이 똑같냐? 지겹지도 않냐? 아니, 난 좋은데. 너도 그렇지 않냐? 아니, 나도 매일 똑같은 일상이면 좀 지겨울 것 같은데. 그래, 내 말이 맞대도 크크. 사람은 역시 변화하면서 사는 거지. 오, 쟤 보면서 뭔가 나랑 다른 사람일 것 같았는데 이런 부분은 비슷하네, 크크. 야, 그냥 제일 싼 거 사면 되는 거 아니야? 무슨 소리야? 난 아무리 싸도 내 취향 아니면 안 삼. 오나던데, 크크. 나도 내 취향 아니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음. 오, 너랑 나랑 은근 통하는 게 많은데 너랑은 별로 공통점이 없는 줄 알았는데. 그러게, 크크. 평소에 조용해서 이티제처럼 꽉 막힌 줄 알았는데 은근 통하는 게 많군, 크크. 야, 나 다 듣고 있다. 요즘 회사에서 계속 야근시켜서 죽겠어요. 야간 수당은 주냐? 아, 아니. 야, 그러면 빨리 다른 데로 갈아타야지 왜 아직도 거기에 있어? 그래도 직원들이 다들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라 다닐만 해. 엥? 직원들이 착한 거랑 이직이랑 무슨 상관이야? 회사가 무슨 사교 모임 장소도 아니고 당연히 더 좋은 대우해주는 곳으로 이직해야 하는 거 아니야? 물론 더 좋은 대우 받으면 좋긴 하지. 하지만 여기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는 게 난 더 좋아. 처음엔 어색어색했지만 이제는 거의 절친처럼 가까워져서 마음도 잘 맞고 일하는 데 있어서도 오히려 더 편해. 난 이해 못하겠다. 너 정도 능력이면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할 수 있을 텐데. 에휴, 너도 참 갑갑하게 산다. 우잉. 통하는 게 나름 많다 생각했는데 역시 다르구나.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됐지 뭐. 야, 그럴 땐 너도 한마디 해줬어야지. 왜 그런 쓰레기 같은 소리를 계속 듣고 있었어? 아니, 그래도 이래서 너무 착한 거 또 문제라니까. 그건 미련한 거야, 미련한 거. 응? 너 표정 왜 그래? 아, 아무것도 아니야. 너무 말이 심한 거 아니야? 저번에 회사 얘기했을 때도 그렇고 얘랑 있으면 나만 상처받는 것 같아. 흥,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걔 말이 아예 틀린 건 아닌데. 아, 그래도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. 오늘 평소랑 다르게 표정 안 좋더라? 너가 좋아하는 케이크 하나 보내니 맛있게 먹도록. 다음번에는 이것보다 더 비싼 거 사줘. 오케이.